결국 그냥 엑스플릿은 그냥 안 쓰는 걸로. 사실 그거 하려고 했거든. 그 제가 그 이제 싱크 차이를 좀 맞추면 그 동시송출 그걸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동시송출 테스트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좀 약간 좀 고난도 세팅이 좀그 필요한 것 같아요. 정치성향 퀴즈? 이거 한번 해보라고?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게 제가 PC 캡처를 지금 이게 꺼놔가지고 PC 화면 그리고 일반으로 일반 설정하고 잠깐만 여기 테두리 답좀 맞추고 크기 좀 줄일게요. 왜냐면 제가 이게 모니터가 더블이 아니어가지고 모니터가 싱글 모니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이거 뭐그 각종 뭐 성향 테스트 뭐 이런 거인 거 같은데 사실 이거를 이제 그 엑스플릿 갖다 쓰면 그 원본 화질을 쫙그딸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원본 화질 딸 수가 있는데 참 사실 그거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네. 자, 8가지 밸류 정치적 가치를 백분율로 측정하는 일종의 정치 성향 퀴즈. 저 이거 여기 말고 다른 데서 해본 적 있었는데 그 뭐냐 그거 한적 있어요. 제가 그 저는 근데 거의 웬만하면 중립으로 나오거든요. 진짜로 민주사회주의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 엑스플릿 제가 테스트를 해본 이유는 유튜브하고 동시송출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교육방송 컨텐츠에 한해서 제가 동시송출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환경이 안 되네. 자, 오신 분들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적극동의, 중의, 모르겠다, 비동의 뭐 이런 거, 적극 비동의. 문항이 왜 70개나 돼? 저막좀 먹어야 될 것도 있는데. 그 어저께 제가 치킨이 한 박스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마저 끝내야 돼요. 그래서 그 먹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황금철도님 어서 오시고. 그래서 이 정치성향 테스트, 아 금방 할수 있다고 70문제인데? 아, 이걸 링크를 누르면 되는 건가? 아, 시작하려면? 알겠습니다. 기업에 의한 억압은 정부에 의한 억압보다 더욱 그 우려스럽다. 방제 바꿀게요. 정치 성향 테스트. 생각을 깊게 안 해도 된다고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정부가 경제에 개입한 것이 불가피하다. 즉, 이거 스크롤 귀찮으니까 제가 화면 비율 좀 줄일게요. 이걸 맞춰서 할게. 정부가 경제에 개입한 게 불가피하다. 그쵸. 시장이 자유로워질수록 사람들은 더 자유로워진다는 아닌 것 같고, 시민들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보다 균형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 중립? 지원하는 연구는 시장에서 진행하는 연구보다 더 유익하다.
국제무역?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해야 된다. 필요에 따른 분배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능력에 따라서, 이거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거? 비동의. 부자들에게 증세, 당연히. 상속은? 도로나 전기 같은 공공재는? 사실 공영화가 좋아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비싸잖아. 더 많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건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양질의 교육, 모든 사람들의 권리다. 그래야 공교육이 좋아지지. 이거 먹으면서 할게요. 좀 많이 굵긴 한데. 생산수단 그것을 사용하면 노동자들 소유가 되어난다고? 생산수단? 영어가 좀 어려운데? 유엔 철폐? 이거는 아니야. 국제 그 분쟁 조절을 위해서 필요해. 자국의 군사운동, 행동 필요하지. 이유? 확인해야지. 연합된 세계 정부, 인류에게 이로울 것이다. 그 전설의 용사 다간이 그 세계 연합 정부잖아요. 그래서 세계 평화 유지군 본부는 호주에. 평화형 정책 유지하는 것은 전쟁은 정당화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중립. 우리나라는 최고다. 뭐 문제가 이래. 중립. 국제적 규모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르겠다. 국제사회 책임감 있어야지. 폭력은 종교적 가치는 세계에 널리 퍼져야 한다. 자국의 가치는 세계에 널리 퍼져야 한다. 법과 질서 유지하는 거. 마약 사용자의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테러 행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부의 감시가 불가피하다. 국가의 존재는 우리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그건 아닌 것 같고. 페이스북 알림이 뜨네요.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중립. 리더십은 강할수록 좋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의사결정 과정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환경 규제. 중립.
정부에서 하는 역할이 있으면 안 되지. 종교. 종교는 다른 방법의 과세. 중립. 이성은 문화를 유지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이거 이성이잖아요. 그 남녀의 그 이성은 아니고. 동성결혼 중립. 뭐라고요? 또 혼의 관계는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릴레이션이 아니고 그거 관계를 생각할게요.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중립. 임신 중절. 대부분 혹은 모든 경우, 모든 경우에서 금지되어야 된다면 건강이 산모 건강이 위험한데도 중절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 산모를 죽여? 총기 소유권 금지. 자녀보험 자체제와 국민건강보험을 지지한다. 유전자 변형? No. 결과가 나왔어요. 경제적인 축으로는 좀 사회적 평등지향이고 외교적인 측은 그나마 균형적이네요. 가운데네. 시민적인 축 온건적. 사회적인 축 중도적. 가장 가까운 중립. 중립이에요, 저는. 전 중립 성향이라서. 이런 거 막 그 대통령 선거할 때 막 많이 테스트 해보잖아요. 이런 거 대통령 선거할 때 많이 테스트 해보는데, 무엇이냐. 가치관과 촉을 맞추는 것보다는 부정확하다. 잠깐만. 아, 네, 오랜만이에요. 페이지 위쪽에 있는 URL을 복붙하거나 이미지를 이용해 결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질문, 비판을 보내줘도 됩니다. 비판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저 중립인 거 나왔으니까. 근데 사실 대통령 선거 때 이러면요 누구를 뽑고 싶은 사람이 딱히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몇 번을 찍겠다 그런 게 안 나와요. 그쵸, 많이 바쁜 거 알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이제 사실 오늘 대통령 선거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선거 당일 아침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투표하고 잤는데. 먹고. 그리고 이번 대통령은 이제 당선되자마자 바로 임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시작부터 약간 좀 일정이 빡셌죠. 그런 것도 있고. 그 올해 달력이에요. 아직 그 12월 20일 수요일이 대통령 선거일로 정해져 있는 거 아세요? 그 달력들이 보통 달력들은요, 이제 한 11월쯤에 인쇄를 해요. 11월쯤에 인쇄를 해서 그 보급을 하기 때문에, 그, 네, 고미바라기님 어서 오시고. 그래서, 그, 올해 3월에 박근혜 씨가 파면이 됐는데, 이미 그 달력상에는 대통령 선거일이 12월 20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달력 보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올해 12월 20일은 공휴일에서 해제됐어요. 원래 그 이제 법정 공식 선거일은 공휴일 지정이 돼 있는데 올해 선거 날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5월에 그 선거일로 그 지정이 됐었기 때문에 네, 달력은 그대로 이제 빨간 날이 돼 있는데 휴일은 아니라는 거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 그거 이제 또 기억하셔야 될게 달력들이 보통 그 11월에 인쇄가 되는 이유가 이제 그 연말 연시에 사람들 뭐 만나면서 뭐 달력 선물할 거 해주고 또 다음에 계획 세우고 그러라고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성당이나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알겠는데, 성당하고 교회는요, 그, 전례 달력이 있어요. 그 전례 달력이 보통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바뀌어요. 그, 요번에 그 전례 용어들이 좀 바뀌어가지고 예수 성탄 대축일이 이제 주님 성탄 대축일로 바뀌었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주님 성탄 대축일 이전. 네, 그러니까 주님 성탄 대축일 전에 네 번째 일요일이 그 전례력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을 네번 지내고 그 다음에 성탄 대축일이에요. 그 기준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그 가톨릭에서는 전례력으로 이미 2018년이 됐어요. 이미 2018년이 됐고요. 그래서 일부 신부님들은 대린 제1주일 강론할 때 인사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예요. 새해가 됐기 때문에 이미 나이를 먹어버렸어 성당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거 이미지 한번 저장해 볼게요. PNG로 저장이 되네. 캡처 끄고 이게 캡처 하나 끌게요. PNG가 되는데 이거를 아 지금 한 손을 치킨을 쥐고 있으니까 그쵸 종교 쪽은 약간 그 종교별로 달력이 다 달라요. 그 가톨릭하고 성당하고 교회는 그래서 대린 제1주일이 새해이고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또그 이슬람력의 원년이 헤지라예요. 그 무하마드가 그 뭐냐 메디나로 그 도피한 거 그리고 불교 쪽에서는 불기로 하죠 그 석가열애가 태어난 해부터가 불기죠 정치 성향 테스트 자, 이제 이미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문서에서 이거 이걸로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느 한쪽에 딱히 그렇게 크게 치우치지 않아요. 종교 문제를 빼고는. 종교 문제는 저는 종교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그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이 한쪽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물론 그 이단은 안 되겠지만 뭔가 좀 생각은 해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하고 살죠, 당연히. 그렇고요. 여기 요 위드 치킨은요, 이게 보통 치킨들이 양념들이 다 튀김옷에 많이 묻어 있잖아요. 이게 위드 치킨 여기 간장 양념하고 매운 양념인데 매운 양념이 근데 진짜 매워. 성당에서 청년들이 다 간장 양념만 열심히 먹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어. 겁나 매워. 그래서 아까도 막 화장실에서 막 고생했었는데 오늘까지 화장실 고생 좀 해야 되겠네. 기독교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원적 의미를 잘 보셔야 되는 게 기독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한자어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톨릭하고 각종 그 개신교들을 모두 합한 게 그리스도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그 믿던 종교에서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유대교도 똑같이 그 구약 성경을 쓰는데 유대교는 신약 성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교라는 그 통합된 그 종교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군대 용어는 그 각종 개신교가 기독교예요. 근데 이제 정확한 범위는 그 그리스도교가 통합된 거고. 이제 거기서 그 그리스 현재 러시아 쪽에서 많이 믿고 있는 그 그리스 정교회가 그 동유럽 쪽에 있는 그 그리스 정교회가 먼저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에서 그 영국 성공회가 갈라져요. 영국 성공회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각종 그 개신교가 다 갈라져요. 그래서 개신교를 보통 교회라고 말하죠. 개신교를 교회라고 말하고, 그 가톨릭을 이퀄 그리스도교다 그거는 아니에요. 범주가 달라요. 그래서 가톨릭이 매년 1월마다 바치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그 그리스도교 일치는요, 가톨릭이 한 십자군 전쟁이 있기 전부터 이미 그 표방을 하고 있는 그거예요. 갈라져 나간 형제들인데, 언젠가 다시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요. 네, 들어가세요. 그렇고, 언젠간 다시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식으로 좀 이제 갈라져 나간 다른 형제들 그렇게 부르는데, 근데 사실 좀 이질감이 너무 커졌어요. 그런 각종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이단으로 보는 그 종파들은요, 대표적으로 신천지. 신천지는 가톨릭에서도 이단이고 개신교에서도 이단이에요. 그 개신교들끼리 또 종파들이 다른데 그 종파들끼리 그 이제 또 연합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데는 다 이단이고요. 통일교는 약간 좀 이게 이단은 아닌데 약간 그 개신교 연합회하고는 독자적인 노선을 가는 것 같아요. 통일교는 워낙에 규모가 커가지고.
그 문선명 씨는 죽었지만 통일교가요. 그 어린이대공원 옆에요. 그 선화예술중고등학교 있잖아요. 선화예고. 그 선화예고가 통일교 재단이에요. 선화예고가 통일교 재단이야. 근데 그 선화예고가요. 예고라고 예고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내가 친척 동생이 그 예중 예고를 나왔거든요. 그 비올라 전공이야. 근데 그래서 가보니까 졸업식 때 가봤어요. 선화예고 교가가 쩔더라. 예고라고요. 예고들의 교가는요. 그 화음 파트가 있어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어. 교감대. 그래서 막 교가를 막 부르다가요. 학생들이 각자 자기 파트대로 불러요. 지휘자 따로 없는데도. 그래가지고 야 독립교단? 근데 걔네들은 그 이단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하고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경우는 막그 자기네들끼리 활동하면 되겠는데 다른 쪽그 종파 이런 데에 다 쳐들어가가지고요. 다 빼간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해서 걔네들이 이단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신천지. 회사 하는 말 있잖아요.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주의합시다. 성당마다 다 붙어 있어요. 사실 내가 성당이나 교회 같은 데는요, 그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뭔가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런 거 있어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되면 저는 화장실을 그 뭐냐 그나마 좀 깨끗한 건물을 찾고 싶거든요. 근데 그나마 성당하고 교회가 화장실 관리는 좀 깔끔해요. 왜요? 왜 망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화장실 관리가 좀 깨끗한 편인 그런 건물들. 그리고 사실 화장실을 가장 고급 화장실을 가고 싶으시면 호텔 화장실 가시면 돼요. 그 호텔을 가면요. 거지 패션을 하고 가지 않는 이상 뭐냐 거리내 그 의상이 아닌 이상 호텔에서는 그 들어오는 그 누군가를 막진 않아요. 뭐 어떤 카페들처럼 뭐 주문 안 하고 막 앉아 있는다고 해서 내보내지 않고 호텔은 안 막아요. 그막 그런 좀 조용한 데서 미팅하고 싶다고 호텔에서 그 미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리고 호텔의 화장실이 굉장히 고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호텔 자주 가요. 호텔 화장실. 그 화장실 거울 셀카. 그 호텔 화장실이 갑이거든. 그렇고요. 한 5분 있다가 그 맨시티 경기 그 틀어드릴게요. 아, 폐학질. 근데 좀 그런 게 있어. 세금?
근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 철저하거든요. 가톨릭은 그 만약에 이제 그 성직자로 그 육성되는 신학생들 있잖아요. 신학생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비는 교구 지원이에요. 신학생들은 그 학기 중에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학비는 교구 지원인데 그 그러니까 그 수업료하고 수업료하고 기숙사 뭐 들어가는 그런 돈은 다 이제 교구 지원인데 문제는 이제 그 신학생들도 외출은 할수 있어요. 10년 동안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 학제는 7년이고 그 기본 학제가 7년인데 그 사제소품 연령 제한이 있어요.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차피 우리나라에는 군복무라는 그 의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신학생들이 2학년까지 다니고 3년 휴학을 해요. 재수생들은 한 2년 휴학하겠죠. 그래서 그 입학 동기하고 서품 동기가 달라요. 막 재수생이고 그러면. 그렇고 그래서 보통은 2학년 끝나고 휴학을 할때 군대를 갔다 와요. 면제자도 휴학시켜요. 연령이 안 되기 때문에 나이가 안 되기 때문에 면제를 받아도 휴학을 해야 돼요. 그 서품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20몇세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예외로 더 빨리 받은 바로 유일한 사례가 김대건 안드레아신 분님이에요. 성인이죠. 그때는 이제 조선 교구가 거의 그 기해년 박해로 그 완전히 그 뭐냐 초토화가 돼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신부님이 없었어요. 한국에 신부님이 없는 상태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해박해 때 순교했던 그 잉베르 주교의 그 후속 교구장인 그 페레올 주교가 교구장 권한으로 그 김대건 신부님한테 서품을 좀 빨리 준 거예요. 사복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그렇고 그 대학을 갔다 왔다가 다시 신학교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휴학을 안 해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 그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 신학생들을 보통 이제 성당에서는 학사님이라 부르거든요. 공식 명칭은 신학생이에요. 신학생인데 그 신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외출을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학생들은 그 방학이 되면요. 방학이 되면 자기의 그 출신 본당에서 생활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 방학에서는 이제 속세에서 살다 보니 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신학생들의 그 돈은요. 그 신학생의 출신 성당에서 신학생 후원금을 내요. 그걸로 용돈 쓰는 거예요. 신학생들은. 신학생 후원금으로. 성소 후원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동네 교우들이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 자발적으로. 그런 후원 시스템이고 그 원래 그 지역별 성당은 교무금으로 운영이 돼요. 교무금, 헌금 이런 걸로 운영이 되는데 아마 교무금, 헌금 막 이런 게 일정 비율별로 그 본당에서 쓸수 있는 재산이 있고 교구로 가요. 그리고 그 교구에서는 또그 이제 본당 신부님들을 본당에서 어떻게 그 재정이 해결이 되겠지만 본당 소속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성직자들 중에 특수사목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면 주교님들 그런 분들은 이제 교구에서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직자들도 월급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성직자들은 재산을 뭔가 많이 꽁쳐놓기가 힘들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받는 금액이 있고 또 신부님에 따라서
더뭐 레저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여가 활동을 더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되게 저축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뭐 돕는 자선 활동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달라요. 돈잘 모으시는 분들 분명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기 잠깐 나눌게요.